네, 코로나19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어제 발표된 국내 신규 확진자는 349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늘었습니다. 특히 일상 속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크게 늘면서 당국은 어제 올해 모임은 없다는 생각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했던 A씨는 일주일쯤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식당을 찾았던 다른 방문자들도 감염됐는데 감염자가 또 다른 식당에서 역시 지인 모임을 가지면서 직장 등으로 N차 감염이 이어졌고 누적 확진자는 63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발생한 집단 감염 건수는 41건. 이 가운데 가족이나 지인 모임발 감염이 18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런 일상 모임 속 감염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병상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루에 200에서 30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수도권의 경우 중환자용 병상 수가 25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에서 4명 정도의 중환자가 생긴다면 대략 일주일 정도, 20개 정도가 더 확보가 된다 그러면 그러면 또 다른 일주일 정도. 방역 당국은 지금부터 연말 모임 자체를 아예 갖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2020년에 모임은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연말 연시 모임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험군의 생명을 지키고 코로나19 백신이 없는 이 마지막 겨울을 무사히 넘기는 방법입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황에선 대화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